또 시작해 보죠. 이 시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나오는 토지 이용을 할때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용도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죠.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전 국토가 있는데 이전 국토에 대하여 이렇게 이걸 변형해서 토지용을 규제하고자 이 땅은 개발하면서 이용해도 된다. 이 땅은 보존하면서 이용해라라고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 합니다. 이런 용도지역은 법적으로 누가 지정하냐면은 이 국토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시도에 있는 토지에 따른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도의사도 지정할 수 있으며, 그리고 팔도대에 있는 그런 시장 중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시장을 대도시 시장이라죠. 그런 대도시 시장도 자기 대도시에 있는 땅에 따른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네들이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될때 바로 크게 이 용도지역은 네 가지로 구분시합니다. 네 가지. 이 국토가 있다. 그러면 국토,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는데요. 전국에 있는 토지. 전국에 있는 토지를 국토라는데 이 국토를 이용을 하게 할 때, 이용을 하게 할때 크게 두 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발, 하나는 보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발, 보전. 그래, 이 토지 중에서도 바로 개발을 하면서 이용을 허용을 하겠다라고 할때 지정을 해줄수 있는 용도지역이 있는데 그걸 도시지역이다라고 정해줘요. 그리고 보호제를 하면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롱렘제하고 자연환경 보호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개발과 보전의 완충지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을 관리적이다라고 정해줘요. 관리죠. 이렇게. 그래서 전 국토는 크게 네 가지의 쓰임새로 토지용을 규제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 개발이 된다. 관리적. 이 관리적은 보전하되 제한적으로 개발을 약간 허용을 하겠다라는 지역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보전을 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할 때는 농림적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용도지역이라고 그래. 이때 용자가 뭐냐면은 쓸 용자입니다. 그래, 이 토지의 쓰임새를 바로 정해 나가는 큰 지역을 용도 지역이라 하죠. 그래, 전 국도는 네 가지로 쓰임새를 정해 놓고 그 지역에 맞게 토지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토지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지역, 이걸 용도 지역이라 할수 있는데, 용도 중 크게 몇 가지가 있는가? 네 가지가 있다. 도시죠? 관리죠, 농림죠, 자연환경 보전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네 가지 용도지역에 있는 토지 중 개발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토지는 무슨 지역에 있다? 도시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토지는 보전을 하도록 규제받느냐?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리고 어느 지역에 편입된 토지는 보전하되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지는가라고 하면 관리 지역.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래, 이 전국토는 토, 관, 농, 자로 사용도 구분 지정하여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걸 사용도 지역이라 합니다. 사용도 지역 이렇게. 그리고 이 개발이 법적으로 쉬운 땅은 주택도 지을 수 있고 상가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요. 그런데 함부로 개발 못하고 보존을 하면서 이용을 하세요라는 지역들은 땅값이 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도시적의 땅은 비싸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땅은 좀 쌉니다. 농림지역은 바로 관리지역에 비해서 좀 싸겠죠. 그리고 관리지역은 도시에 비해서 싸고요. 이렇게. 그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이 쉬워지니까 땅값은 높게 형성되어지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이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 땅값은 낮게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용도지라 하는데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뜻을 보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지역별로 토지용을 제한하자. 각각의 지역별로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가 용적률, 높이를 제한해서 각각 그 지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자. 그래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복리라고 하는데요.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용도적입니다. 이 용도적은 그 특성상 서로 중복 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 중복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있는 토지에다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도시역이다라고 중복해서 중첩해서 지정을 할 수 없다는. 그래서 용도적은 용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중복 지정 못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네 땅에다 이렇게 지정할 때 이런 용도적을 지정하게 될 때는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무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계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하느냐? 광역 도시계획 아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아니다. 바로 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정되기 때문에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 이 땅이 도시에 있으면 도시 관리계획으로, 군에 있으면 군 관리로 결정해서 지정을 하게 되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한번 지정이 되면 각각의 지역별로 여러 가지 이용에 따른 제한, 이용에 따른 규제를 받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 중 이 도시역은 말이죠.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밀집에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지정해서 그 지역의 토지를 개발과 정비와 관리, 보존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을 듯이 하는데 이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거나 현재 밀집에 예상되는 장래 지역에 대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도시역에 있는 땅을 다시 이렇게 확대하며 이게 도시역이다. 그러면 이 도시역에 있는 땅은 다시 주택 용지로, 상가 용지로, 공공 용지로 개발했어도 된다라고 구분해서 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존을 하면서 이용해라라고 지정한데 그 지역을 녹지역으로 지정하고요. 주거지로 개발해서 이용해야 된다라는 땅은 주거지역이다라고 지정하고요. 상업적으로 개발해서 이용을 허용하게 되는 땅은 상업적이다라고, 그 다음에 공장용으로 개발해서 된다라는 땅은 공업적이다라고, 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를 바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요. 도시역은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으로 구분 지정해 나가는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이것도 시험 공부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약조로 주, 상, 공, 노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래서 도시역에 있는 토지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이렇게 가늘게 땅을 다시 쪼개주죠. 이걸 가늘세 나눌 뿐 해서 세분 지정을 한다. 이렇게 세분 지정하든 구분 지정하든 무격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주를 하는데 그 계획이 도시군각이다. 도시군각으로 바로 결정해서 지정하고 세분 지정을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관리적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합니다. 원래 관리라는 것은 도시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해서 도시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든가, 도시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농림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할 때 정 것이 관리적인데, 이 관리적은 그래서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어요. 이게 관리적인 땅이다. 그러면 바로 여기가 도시역이다. 그러면 도시역 근처에 있는 땅은 계획관리역이다라고. 그리고 여기가 농림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농림지역 근처에 있는 관리역은 생산관리역이다. 그리고 여기가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호전적이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관리역이라는 바로 이 보호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보호전 관리역이다 라고 세 가지로 관리적은 구분해서 지정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것도 꼭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관리적은 바로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호전관리적 세 가지로 세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 세 가지 명칭이 뭐냐? 보전, 생산, 계획관리이다. 이때 계획관리적은 도시역으로 편입이 예상된 지로서 그 토지용을 제한하고 계획적 체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적은 농림적으로 지정하기엔 좀 그런 지역, 농림적으로 지정하기는 그런 지역에다가 바로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지정을 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 이 생산관리적은 농림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에다 지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호전관리적은 바로 이 자연환경 보호지로 지정하기는 좀 그런 지역에다가 지정해서 자연환경 보호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 것이 보호전 관리지역이에요. 이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세분되어지는데 하나, 둘,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관리지역은 보호전 관리지역, 생산 관리지역, 문화 관리지역이라고. 그러면 문화 관리지역이 나오면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죠. 문화 관리지역은 있지도 않아요. 시험에 이렇게 한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이 안에다 건축한다 할 때는 이 계획관리적은 4층을 초과하는 건축을 할 수 없어요. 생산관리적, 보호전관리적도 역시 4층에 하려면 건축해야 됩니다. 층수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아십시오. 몇 층 이하로만 건축하는가? 4층이야. 4층이야만 건축 하나다. 4층 초과하면 안 되니까 4층 이하로만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은 보호전성이 세지 않습니까? 보호전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률 시행령에 하면 여기는 각각의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토지용을 규제하고 있는 도시군계조례라는 게 있는데 그 조례 내용은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그건 몰라도 되겠고 바로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합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재난경 보호전쟁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두 개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과거 시험에 나왔는데 이 재난경 보호전쟁에 어떠한 것들은 법적으로 건축하느냐 여기도 농지가 있을 겁니다. 그럼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인들 있죠. 농업인들 의식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옷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식량도 필요하죠. 주택 필요하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살만한 집 필요하다 해서 바로 농어가 농업인이라든가 어업인이 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농어가 주택이라고 그래. 농어가 단독 주택은 건축을 허용받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경 보호전쟁에서 초등학교가 너무 멀으면 여기 원주민들 자녀분들은 초등학생들 바로 저 멀리까지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만은 여기다 허용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기출한 바 있어요. 재난경 보호전쟁은 농어가 단독 택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만 건축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 아파트를 하거든요. 아파트는 바로 여기를 보세요. 농림지역, 재난보호전지역 관리 있죠. 이 지역, 이 지역은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죠. 여기가 도시역이라면 여기는 도시역이 아닌 지역이란 말. 도시역이 아닌 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거든요. 5개층 이상인데 바로 이 비도시역, 도시역이 아닌 지역은 4층 이하밖에 건축 못하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지을 수 없고 아파트는 도시역에 따만 건축할 수 있어요. 도시역 중에서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중 바로 일정한 세분된 지역에서만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 도시역의 일부인 녹지역이 있죠. 녹지역은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4층 이하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4층 이하밖에 건축을 못하니까 이 지역도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합격해가지고 실무를 하게 되는데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부지를 좀 중개를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찾아가지고 중개를 해줘야 중개수수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파트 건설부지는 상업적, 주거적, 공업적에만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는데 이때 주거적도요, 또 상업적도, 공업적도, 또 녹적도 세분되어요. 그래 이 주거적, 여기 주거적 있죠. 주거적도 다시 여섯 개로 세분됩니다. 그래 이렇게 전용 1종이종, 일반 1, 2, 3종, 준 주거적에서 여섯 개로 세분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전용 주거적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 여섯 가지 중 이 주택용지로 이용을 하도록 해서 정한 여섯 가지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주택도요. 구조를 기준해서 구분하게 되면 단독주택하고 공동토로 구분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층수를 기준해서 또 구분할 수 있어요. 층수를 기준해서 구분하게 될 때는 층수가 낮다 그러면 낮을 적 저층 주택을 하고 높다 그러면 높을 거 고층 주택을 하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중층 주택을 해요. 가운데 중자에서 이렇게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 가지고 구분하게 되면 세가 나옵니다. 고층, 중층, 저층. 이때 저층이라고 하는 것은 4층 이하의 주택을 말해요. 중층이라는 것은 5층 이상부터 29층 이하를 말합니다.
고층이라는 것은 30층 이상을 말해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이 주거적 중에서 이 주택을 건축해 할 때에 구조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자. 여기 주거적이 이렇게 있다 합시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주거적이 있는데 이 주거적에 편입되는 토지를 들여다보면 여러 필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어요. 필지 쪼개졌단 말. 여러 사람 토지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주거적에 편입되는 땅 주인과 관해서 이 땅은 갑옷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은 갑옷인데 이 땅은 A 거다, 뭐 B 거다, C 거다, D 거다, E 거다, F, G 거다 이렇게 있답시다. 그때 이 주택도 다음에 우리가 건축법령을 공부하게 되면 주택의 종류가 총 8가지가 나와요. 그 먼저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 두 가지 나왔는데 이때 단독주택은 구조적으로 그 주택인 건축물이 이렇게 하나 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소유권이 단독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주택인 건축물이 있는데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 등기를 허용하여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이 두 개 이상 하나의 주택인 건축물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을 공동주택이라 하죠. 이때 여기 또 아까 이 층수를 기준해서 나눔이 세 가지 나왔나 그랬죠. 이때 여기에 값이 자기네 땅에다가 바로 예쁘게 단독택을 이렇게 건축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답 뭐 임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주거적이 있지만 아직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데 여기에 있는 땅 주인이 여기다 바로 아파트 30층을 세웠다. 비도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바로 소유하여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지었다. 이것도 아파트 지었다. 아파트 뭐 30층을 지었다. 뭐 이렇게 주거적 있는 토지인데 이렇게 아파트를 막 세워가지고 값을 포기하게 되면 값이 왜 내 일조권을 겨울에 침해합니까? 이 일조권을 침해하게 되면 내가 힘들어요. 라고 해서 분쟁을 바로 또 사게 되죠. 분쟁이 일어나죠. 이런 분쟁에 휘말리면 서로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거적 있는 토지도 토지 있음세를 야 여기는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해라. 여기는 공동주택 용도로 사용해라. 여기는 저층이하인 주택인 4층이하 10평만 주로 져라. 여기는 중층인 뭐 5층부터 29층의 아파트를 주로 져라. 30층 이상 이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미리 이네들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토지 있음세를 딱딱 구분해서 세분 정해 줍니다. 세분 정해 줘요. 그래서 야 여기는 제 여기는 주로 단독주택 중심으로 이용해라 라고 지정을 해줘요. 그럴 때 그런 장소는 바로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주택지로서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한 전용주거적, 일반주거적, 준주거 있잖아요. 이때 전용주거적은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합니다. 구조를 기준해서 주택을 나누게 되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두 개로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 단독주택 중심으로 토지를 이용을 해나가도록 허용한다라고 할 때 정시 제1종 전용주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심으로 주택을 건축해서 이용해야 된다라는 땅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2종 전용주거지이다라고 세분증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이용을 허용하겠다라는 땅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어요. 1, 2, 3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세분 정할 수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일반 주거로 정돼 있다 여기가. 일반 주거로 이렇게 지정되면 일반 주거적 중 1종, 2종, 3종 있다. 아까 여기는 전용 주거로 지정됐다 합시다. 전용 주거는 1종, 2종으로만 나온다고 그랬죠.
일종 전용 주거지인 땅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량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땅은 주로 단독주택이 들어갑니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공동택의 그중 주로 다세대가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일반 주거지역 중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있지 않습니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정을 하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으로 3종 일반 주거는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그래 일반 주거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중 숫자가 가장 낮은 것이 1종이죠. 그래서 1종은 저층 주택 3종은 높죠. 1, 2, 3종 높죠. 그래서 고층 주택 근데 고층만 꼭 지는 게 아니라 중고층으로 짬뽕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고층 주택 중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쓴 것이 3종 일반 주거지고 2종은 가운데 있었으니까 중층, 가운데 중대에서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그 내용이 9페이지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9페이지에. 자, 그 다음에 이 주거적 중 바로 또 준주거이라는 게 있어요. 준주거적은 바로 이 주거적하고 그 인접해 있는 상업적 사이에서 완충지대가 되도록 하자는 건데요. 준주거지역은 그래서 주거기능을 유지해야 돼. 주택을 주로 지는 땅이 되는데 상업기능인 상가, 업무기능인 사무실 이런 건물이 함께 건축되어지도록 하게 해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준주거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업적 있잖아요. 상업적도 상가물이 들어가는 땅인데 이것도 유일상정하도록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 확충 필요지역에 있다가 정시 중심 상업지역이 있고요. 중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토지에 따른 일반 상업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업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다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근린 상업지역을 또 지정합니다.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 공급 필요지역에 있다 지정합니다. 그리고 유통 상업지역을 또 지정해줘요. 유통상업지역은 지역 간 지역 내 유통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주로 물류센터 창고가 많이 건축이 되어지죠. 이 상업지역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공업적도요. 공장이 팍팍 들어갈 수 있는 땅으로 지정되는데 그래 공장도 유일상정하도록 규제해야 되겠죠. 연기가 팍팍 나는 그런 공장, 화학공장 이런 것들을 건축 허용하겠다라고 할 때에 지정시 전용공업적이 있어요. 전용공업적은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을 수용할 필요가 있을 때 생각하고요. 그다음 깨끗한 공장 이런 것들을 건축하도록 허용하고자 한다. 그때는 일반공업적으로 지정합니다. 일반공업적은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업 배치 필요지에 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준공업적이 있죠. 준공업적은 바로 이 가벼운 공장의 경공업을 수행하되 주택인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총 6가지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상업지역은 4가지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공업지역은 3가지에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녹지역은 보존을 하자는 땅인데 이 도시 안에 있는 땅 중 산이 있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도 죄송합니다. 이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할 때 정 것이 보존 녹지로 지정됩니다. 그 다음에 산에서 물이 나오면 그 물을 이용하여 농사지는 땅들이 있어요. 그걸 농지를 하죠. 그래서 농지 속에서 농업적 생산을 유발할 필요가 있을 때 정 것이 생산 녹지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녹지 중에서도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의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기 위해서 정 것이 자연 녹지역이 있어요. 자연 녹지역. 그래 녹지역은 세 가지 있다라는 거.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역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녹지역 중 무슨 지역은 법적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가? 자연 녹지역이다.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산지협상 보전산지 때 지정해가지고 농림을 지니시고 산림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그리고 자연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문화재 상수원 보존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든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9페이지 그리고 10페이지까지 쭉 연결되어지고 있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였다가 자료 2 10페이지 용도적 지정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였다죠.